새 결단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노아 홍수 전 세계가 물의 범람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한 데인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노아의 601년 첫째 달 1월이죠. 초하루 날에 땅에 물이 거친지라 전 세계 범람한 물이 언제 거쳤다고요? 1월 1일. 신년 1월 1일. 온 세상에 죄악의 관영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물로 완전히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새롭게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 만드시고 새 출발을 노아 601년 정월 초하루 1월 1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달 뭐라고요? 정월로 시작해라. 그러니까 1월, 2월, 3월이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새롭게 출발한 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새해 1월 1일 그냥 1년 지났으니까 또 1년 왔구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좋은 새해 한 해를 허락하면서 2021년 한 해를 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워지기 원하고 새로운 역사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금년 놀라운 새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1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것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은혜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속량에서 나온 것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의 피 바르고 임방의 피 바르고 거기서 바로 나온 것을 출애굽한 것을 세상에서 나온 새해 새로운 날로 시작해라. 1월 1일로 하라.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세요. 새 것이 없다. 그럼 뭡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새 것은 무슨 새 것을 말할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생각한 마음이 바꿔져야 새 것이죠. 환경은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의 생명 안에 있으면 보혈의 능력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데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에서 거듭난다. 유구난 것이야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날 빼앗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빼앗은 예수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해서 만났습니다. 그 인생이 새롭게 피어나는 언젠가 주님의 은혜 받아서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만나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말씀 만나야만 3일을 금식하고 눈이 어두웠는데
아나니아가 안수이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신령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성령의 불세를 받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육의 영의 눈이 떠져야 신령한 세계를 보아야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즉시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그 즉시 새로운 결단 주님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인생이 바꿔져가지고 그는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의 생명을 살았어요. 그래서 새로워진 거죠. 아무 행동 없이 생각과 마음으로가 아니에요. 어떤 인생이 새로운 것인가? 바울은 미쳐서 삶을 위한 것이요 정신 온전히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는 강건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 피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아름다웠어요. 그 사랑이 너무 물밀듯이 와서 그래서 미쳐서 사람을 위한 것이요 정신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과 이웃의 삶만큼 인생은 새로워진 겁니다. 변화된 겁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마셔도 무엇에 내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그것이 뭔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위해 나의 유익을 주지 말고 만세 유익을 위해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삶. 바울은 행복을 벗고 심령에 매여서 살았어요. 바울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은 뭘 원하는가? 내 인생의 첫째를 예수, 우선순위를 예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리라.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 예수 생명, 하나님 나라를 위한 뜨거운 가슴이 있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은 복받은 자로서 왕이 올랐는데 정극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사울은 실패자, 다윗은 승리자. 무엇이 인생을 바꿔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가치관, 인생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가치관, 인생관, 사는 목적, 의미가 뭔가 바로 그것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지식으로, 교육으로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거기서 회개가 오고 주님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십자가 피를 먹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산 사람만 거기만큼만 변화되어요. 사울의 인생을 잠깐 보겠습니다. 암나귀를 찾으러 헤매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요. 그때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다 하기 때문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는 가장 미약합니다. 나는 가장 부족합니다. 그때 만나러 오셨어요. 오늘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할 때에 주님은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성령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사무엘상 10장 6절에 네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두고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을 새 사람이 되리라.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이 신유가 네가 임하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기회를 따라 행하는 것은 네가 알아서 살아. 하늘은 하나님께 주셨다. 땅은 우리에게 줬어요.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었어요. 알아서 살으셔. 알아서 하시자고. 성령을 주셨는데 네 믿음대로 네가 행하는 대로 네가 기회를 따라 행하는 건 너야. 기회를 따라
행하라.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라. 하나님 뜻대로 네가 기회를 네가 행하는 거야. 감람에도 입 벌리고 있어서 될까 합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금년 한 해 새해 주었어요. 내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 네가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네가 알아서 행하라. 기회를 준 것은 은혜지만 행하는 것은 네가 행해야 된다. 기름 붓고 와서 그 당시 사울이 왕위에 바로 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 왕으로 인정됐지만 백성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 왕으로 인정한 사건을 줬어요. 그것이 암몬 사람 나아스가 길랴 야베스를 침략해 갔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장로들이 나아스에게 당신을 섬기리다. 나아스가 교만하고 너희 어른을 다 빼야 되겠다. 섬긴다 하는데도 막 이렇게 나와. 야베스 장로 울고 그러면서 그 사건을 알고 사울이 알고 백성이 우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백성들이 눈물의 아픔을 깨달았어요. 너무 의분이 난 거예요. 지도자는 백성의 눈물을 보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때 여호와 형이 크게 감동을 얻습니다. 그래서 소를 각을 떠가지고 각 열두 집에 다 보내요. 나를 따내면 이렇게 다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리더십, 결단, 기회를 따라 행하는 거, 그 기회에 주어서 자기가 포착한 거예요. 자기가 포착해서 붙잡고. 그래서 전 군이 모여가지고 완전히 적군을 전멸시켰어요. 이겨버렸어요. 여기서 이야 서울 최고야 영광. 그때 사람들이 사울 뭐 저게 왕 되겠냐? 어떤 비리들은 그랬어요. 사울 이기고 나니까 와 당신 함부로 한 사람 죽여봅시다.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날 절대 그러지 마라 하고 다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기를 대적한 그 백성들을 다 품어준 너그러운 그 사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때에 아말렉을 진멸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말렉은 예수의 손자족신이기 때문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그 말이거든요. 완전 절대 육신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멸하라. 그런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거 소 양을 놔뒀어요. 왜 그랬습니까?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세요.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 버렸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은혜 하나님 사랑하면 무섭습니다. 말씀 버리니까 버렸다는 거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하죠? 아니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습니다. 뭐 백성들 원해. 제가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 비유 맞추면 저는 싹군됩니다. 백성들 비유 맞추려고 그래요. 난 비유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섬기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지. 설교는 정확히 난 해야 된다고 알아요. 그 다음에 사울이 큰일 났거든요. 사무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져요. 백성 앞에 나를 높여달라는 거야. 통곡 우려야 되는데 백성 앞에 또 나를 높여주라는 거야. 나의 왕의 권위를 세워달라는 거야. 자, 왜 그럴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흉내 내다가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흉내 내다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회개에 깨지고 부서지고 난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야 변화된 건데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니까요. 많은 군사를 통해 적군을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의 변화는 또 다르다니까. 또 달라요.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로 죽였음으로써 나라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사울의 죽은 자는 전쟁 다 만만 무엇이 어째 불쾌해가지고 노해가지고 뭐? 나는 전쟁 만만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나라밖에 더 얻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나라! 그 나라가 자기 것입니까? 자기 왕국? 하나님 왕국을 세워야 되지. 하나님 왕국에 하면 내 왕국을 세우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변질되어 버렸어요. 타락해 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뭘까? 오늘 변화는 주님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깨어지고 거룩함으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됐어요.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속에 있다. 사단도 내 마음을 점령해 보려고 성령 내 마음을 다스렸는데 네가 결단해. 네가 네 마음을 지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냐는 성을 지키면 낫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사울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다윗은 지켰어요. 사울에게 3천 군사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상황에서 쫓겨다니 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사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볼일 보고 앉아있었어요. 얼마 죽일 수 있었지요. 옷자락만 살짝 펴요. 지혜요. 그리고 나가는 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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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요.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지 만 죽이지 않습니까? 이 옷자락을 좀 벗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맡겼어요. 왕권 하나님께서 맡겼어요. 자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말씀을 지키고 살았어요. 오늘 신앙생활은 성공주의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여기서 변질되는 거예요. 왕대는 무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자체가 인생의 승리고 성공이지 않겠어요?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다윗아,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손이 네 손에 견고했을 거니까 너는 내 후손을 끊지 말아라. 알았어요. 자기 자식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때 네가 왕 되라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 왕 좀 해먹으려고 왜 그렇게 오래 그렇게 버텨요. 어? 알았어요. 그 다음 또 사건이지요. 잠자고 있는데 살짝 들어가지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네를 책망합니다. 아브네라 아브네라 사울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 못해요. 너는 군대장관이 돼가지고 어떻게 네 주 왕을 보호하지 못했느냐. 어젯밤에 한 군사가 너의 주를 죽일 수 있었느니라. 여기 창병과 물병을 가져가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깊이 잠들겠더라 그랬어요. 은혜예요. 실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울이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서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이리라. 네가 복이 있고 큰 일을 행하고 승리를 이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이 성구를 딱 해갖고 큰일 행하였고 복을 이라고 성구 만들어 놓고 외우고 앉았어.
그만 될까요? 물론 예워도 좋지만 수도꼭지가 물이 나와 수도꼭지 좋아하고 그놈 빼갖고 돌아다니면 물이 나오겠어요? 어느 때 하신 말씀인데 지금 원수가 축복해주고 있어. 원수가 축복해줬어요. 네가 승여드리라. 한마디로 다윗은 그 광야 생활 자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훈련을 잘 통과해서 영의 사람 바꿔지게 됐고 사울은 그 중심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못 박혀 죽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미움 시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러 왔고 하나는 어둠의 영에 붙잡히고 하나는 성에 붙잡히고 이 싸움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너무 안타까워요. 사울은 겸손했어요. 훌륭했어요. 효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내가 죽지 못하니까 자아가 깨어지 못하니까 사단에 계속 도구가 되고 말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키는 내가 못 바뀌어 죽었나니 이제 내가 생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 내가 죽어야 승리할 건데 우리가 사실 죽지 못하고 그래서 마귀의 도구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을 줄까? 왜 광야 훈련 줄까? 깨어지고 부서져서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광야 훈련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훌륭한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결정인데요. 어느 예를 들었을까? 한나를 지목했습니다. 사랑했어요. 성태치 못하겠습니다. 임신이 안 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건강한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장각시 분인나 꼴을 봐야 됐어요. 분인나가 인격이 못해가지고 격동하고 분인나가 배가 불러오니까 완전히 큰마누라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격동하고 격동한다니까 막.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해요. 통곡하고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소원기도 받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고난을 줘버렸어요. 통곡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엘리시야 야 너 포도주 얼굴이 빨개갖고 뭐냐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심정이 괴로운 여자라 내 심정을 통하고 심정을 통하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광야를 거칠까? 깨뜨리려고 부서뜨리려고 언제 영적인 성숙이 온가? 그 고난의 과정을 기도할 때 주님 만날 때 심정을 통한 기도 언제 성숙한가? 그 고난의 연달의 과정을 기도로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 사람이 바로 변화됩니다. 심정을 통한 기도. 어느 때라고요? 분이나가 격동하니까 화나게 만들고 찌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 세상에 살다 얼마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죠. 직장에서도 나이 꽤나 먹었는데 젊은 사람 나한테 안 부르고 세상이 만만치 않고 나를 계속 분인나가 찾아봐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저는 가만히 생각 분인나가 누군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분인나 분인나가 격동해가지고 통곡하고 울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아들 사무엘을 놀라운 축복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분인나가 분인나가 격동하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 기도해서 그것 때문에 통곡과 심령 통한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서 응답받았잖아요. 누가 공을 세웠습니까? 분인나가 공을 세웠잖아요. 오늘 우리는 분인나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니까요. 내게 분인나가 있다니까요. 가정에서 분인나가 누가 내 남편이 나를 너무 심정을 통하게 만들고 고통을 줘버려 내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만들어 내 상사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격동을 해버려. 격동을 해. 너무 힘들게 만들어.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영적 세계를 모르면 분인나하고 싸운다니까.
네가 이럴 수 있어? 너 나쁜 놈이야. 그럼 안 돼. 율법. 선악과 먹고 성과학을 네가 판단하지 마. 오늘 나를 격동을 시킨 자가 누굴까? 힘들게 만들어. 분인나구나. 여기서 하나님 만나라고구나. 하나님만 해달라고 울고 기도해. 하나님이 구하신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멸시치 않습니다. 오늘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통회한 자에 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에 불이 오게 되고 그때 만나주신대. 아, 그것이구나. 언제 자가 깨집니까? 누가 나를 깨뜨려 볼 때가 있어요. 기도원의 300 용사가 뭘 무기가 있었습니까? 항아리. 안에 햇불 감추고 그 항아리가 뭐니까 이 질그 보배를 즐기다마니 햇불은 성령. 오늘 우리 자신이 항아리 안에 성의 불 있는데 언제 이겼는가? 기둥이와 칼이하고 항아리를 와장창창 부숴버렸대. 그랬더니 항아리가 깨지고 불빛이 나가니까 적군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 13만 5천이 저기들끼리 싸워 쌓기고 300만 명은 나눠져. 해답은 여기가 있는데, 해답은 여기가 있는데, 나 자아를 깨뜨려줘야 되거든요. 분이 나가 나를 깨뜨려야 되거든요. 항아리는 언제 깨진가? 누군가 몽둥이를 쳐버려야 돼. 내가 죽어버려야 돼. 그때 죽어야 돼. 그게 사는 길인데, 제가 설교는 안 해요.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할 줄 알았어. 그런데 항아리 깨지고 성령의 불빛이 나가면 적군끼리 싸워서 이길 것을 이론은 안다라. 알아. 지식은 알아. 내 삶은 또 넘어지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마귀한테 쳤구나. 부부싸움 해버리고 혈기 내버리고 할 말 다 하고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려. 그래서 마귀를 못 이기고 또 죽고. 저는 그리고 나서 한 번씩 통곡합니다. 하나님, 또 내가 졌어요. 또 내가 졌어요. 졌어요. 가슴을 치고 통곡. 주님, 언제나 내가 변화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될까요?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향나무는 도끼를 찍으면 찍을수록 향기를 낸다는데 도끼를 찍어라. 향기가 나올 거다. 오른밤 때려. 왼밤 내밀어. 그게 능력인데, 그 죽어버린데,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거든요.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건너니까, 홍해 바다는 수장이고 세례고 물속에 지내고 건너서 가니까, 그 다음에 바로왕 군대가 따로다가 다 전멸되잖아. 나를 따로온 바로왕 군대 사단은 언제 내 홍해 바다만 건너면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데, 나는 나라면 죽노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내가 왜 그러지 못할까? 내가 죽으면 되는데. 어떻게 죽어요? 죽은 사람 언어를 말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미안해.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남편한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잘할게. 말 한마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거 한마디면 되는데 여기서 역사가 나는 건데. 어느 자매가 언니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언니가 돈을 안 줘. 자기 쓸 건 다 쓰고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달라도 안 주니까 빌려주고 나서 그놈 때문에 이제 언니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다투고 막 힘들어 싸우고 울고. 그런데 기도했어요. 내가 언니한테 너무 했구나. 그 울고 기도고 나서 자기가 깨졌어. 부서지고 나서 언니한테 언니 미안해.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나 용서해줘. 완전히
은혜 받고 나니까 다 언니가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언니가 볼 때 이 아이가 울먹이면서 용서해라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아니, 그때하고 전혀 달라. 성령 역사하지요. 언니가 마음이 무너졌지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그래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물론 해결되는 목적으로 그게 아니고 내 가슴이 그지 언니도 그럴만하구나.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고. 이게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죽어진 사람, 여기에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한나가 사무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났어요. 나중에 그가 고백하는데 그가 사무엘하 2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고 오만한 말 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알아보시느니라. 그분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부하게 가난하게도 하고 높이고 낮추기도 하고 그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말씀이 됐다는 걸 얼마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고백이 성경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했다는 거 결과가 아니고 오늘 내가 어떤 삶과 내 인생의 스토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승리고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뭔가 오늘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내가 성질내고 화낼 것도 없어요.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 온 땅의 왕이시라 나를 성취하신 그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합류해 드릴 줄 믿습니다. 한나가 부인과 격동해서 울고 통곡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아들을 준들 키우겠냐고요. 그 어머니가 사무엘을 키우겠냐고요. 한나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 되고 나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기도가 상달됐고 품속에서 믿음으로 잘 키우고. 하나님은 단수가 높으신 분이에요. 금방 아들 준다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걸 키워야지요. 기도로, 사랑으로 키워야지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분인나가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분인나가 고난이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를.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들어간 자가 복이 있나이다. 눈물골짜기를 지날 때에 인생의 눈물골짜기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눈물골짜기에 통과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비가 생수가 난다. 힘드시죠? 어렵지요? 사랑해서 만나려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오늘 내가 주신 말씀을 금년에 새해에 내가 말씀 붙잡고 강단에서 받은 말씀이 내 귀신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음 받으면 비전이 되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 원하고 와라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데 약속 말씀 붙잡고 그걸 기도하면 돼요. 믿음이 뭔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바라는 목표 바라본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비전. 동서남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이제 믿음으로 네가 보아야지. 여러분 금년 믿음의 꿈을 꾸세요. 바라보세요.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그 땅을 총과 행으로 걸어보라 하겠더라고요. 네게 주리라 걸어보라고요. 믿음으로 걸어보시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 숲으로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믿어지면 내가 제단을 쌓는 거, 옷, 하나님 말씀 믿어지면 믿으면 반응한 겁니다. 믿으면 반응한 거, 내가 행동을 삼으면 제단 쌓아서 감사합니다. 예배로 성공된 거, 예배. 예배들, 하나님 감사 예배드린 거예요. 그런데 13장에 약속 오시고 14장에 무슨 일인지 아세요? 롯이 배신하고 가가지고 적군에 끌려가가지고 죽게 생긴데 318명 데리고 가서 구해주고 살려와. 원수를 사랑한 거요. 15장에 그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큰 상급이다. 그러면서 뭐랄까 무엇을 주시라니까 나는 내 상급자는 다만 엘리세인이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 그리고 하늘의 비를 바라봐라. 또 약속하고. 다시 말하면 바라보아라. 믿어라. 믿으니 의로 이겼다. 믿으니 오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말씀을 일하시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에 포위되었고 위기 상황에 죽게 되어 있었을 때에 굶어 죽는 그 상황에서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는 뭐란가 고운 밀가루 한 색이라고 보리 두 수에 한 색이라리라 정상 가게 된다 할 때 장관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으리까 너는 눈으로 보는데 먹지 못한다 그대로 됐어요. 저는 나는 우리 교회적인 비전을 믿어요. 여러분 믿으면 내 것이고 내 가정의 복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의로 여겨드렸고 실제 이제 아들 주시고 나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또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자로 너라. 그리고 또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내 인생의 하이클래스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순간 하나님이 깜짝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믿음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죽은 자 가운데 얻은 것이라 십자가 부활 통과한 거예요. 이제야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이 우리 성도 참 존경스러운 분이 많아요. 자, 귀한 분이다. 대단한 믿음으로 지난 부흥회 때 자기 집을 바친 분도 있어요. 대단하다. 정말 김대성 목사 집회하면서 나는 마음이 조였어요. 저걸 믿음을 받으면 엄청난 복이 되는데 다 이 스토리인데 물론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못 바친다더라도 내 인생의 가장 절정의 순간 헌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시간 주님 뜻이라면 내 십자가 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내 인생 한번 삶에서 주님을 정말 감동을 주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건이 한 번 없이 흐지부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왜 그렇게 벌벌 떨고 믿음이 없는지 저는 죄송한데 자랑 같지만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한 하루 2013년 10월 29일 부산 반대집회 앞으로 더 영광스러운 날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 하루가 내 인생 가장 그래요. 저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쓰셨구나. 예수만 구이고 불교권 없다고 만천하에 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엘리야가 자기 가서 기도해서 불이 떨어졌잖아. 내 몸뚱아리 안 가고 어떻게 되냐고. 뭘 얘기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한가. 여러분 하나님 어떤 자가 그런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가. 얼마나 사랑한가. 정말 말씀 지키고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어서 너무 좋아서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죽으면 죽어요. 가라면 가고라고 뭐고 흉내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
감사하고 기쁨이고 믿음이고 하나님 역사고.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나중에 그걸 또 드린다는 것은 가장 아까운 건데, 하나님은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낼 테니까 너도 독자 3일 길 모략산까지 가서 나도 3일 만에 부활의 주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거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나를 불렀고 썼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나 같은 것을 불러 쓰셨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대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너에게 일을 맡겠다고 오늘 금년 안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뭐가인데 천사도 흠모할 복음 사역을 맡기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요. 금식을 해라. 금식한 지 3일, 금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3일 이렇게 6일 해라. 6일 오고 나니까 응답도 주시고, 또 금식을 해라. 14일에서 21일 사이로. 하나님 저는요, 금식이 약합니다. 일주일 하고. 일주일 오고도 응답 없으면 14일 할게요. 일주일만에 정확하게 온전히 순종했으므로. 나 이 얘기하고 싶어요. 온전히. 저는 온전히 못 했거든요. 근데 온전이라고 하더라고. 주님, 그래도 내가 최선 다하고 일쓰고. 온전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그리고 어마어마한 복을 주지. 나는 그 약속을 전부, 내 개인은 아니에요. 나는 교회 비전이에요. 나는 믿어요. 내가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복받아, 여러분 가정이 복받아야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신부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드리니까 이제야 경외하느라. 아니 전제지나 이제야 경, 드렸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그때 합격시키더라고요. 주여 주의한 자마다 다 종들 것이 아니오 행하는 자가 들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쓰는데 불법인이 따라가라. 불법이래요. 반석에 집을 지으라. 금년 하네요. 말씀 한 구절 읽고 지키고 행하세요. 그것이 생명이고 축복이, 다른 길이 없어요. 행함밖에 없어요. 지키고. 잠언 8장 10절에 나를 사랑했고 찬자가 만나고 부귀가 내게. 자, 여러분 찾아도 먼저 사랑하고 찾아야지. 이용이 몰라가지 말고. 세 번째 만나야지.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는가,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향하며 공의로운 길을 다니나니. 정의, 공의란 단어가 중요하더라고요. 정의, 공의를 통과하라고요. 진실하고 깨끗하라고요. 그냥 정의, 공의는 없어요. 사랑해서 복만 달라고요. 그게 통과하고 나면 국가나 재물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들 살롬으로에게 뭐라 하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데 지혜가 제일이고 명철이 제일인데, 말씀이 지혜고 명철이고 지키는데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늘 높여줄 것이고, 그를 품으면 영화롭게 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이 나를 높여줄 것이고, 예수님을 품으면 사랑하고 하면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아니 멸류관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 믿으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되, 새 영 새 마음을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이 와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율례를 행하게 한다. 성령이 와야 율례를 지킵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뭐 지켜요? 뭐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말씀 붙잡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이 있는 만큼 사랑이 되어진 거죠. 언제 성령이 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봐요. 예배.
제가 할 수 있는 뭘까? 이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한 것이 사명이고, 그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말씀을 깨달으시고 변화된 것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 금년 한 해의 최고의 복은 예배에 성공하세요. 좀 일찍 오시고 찬양하고 준비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벽 예배가 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예배 참석하시고. 왜냐? 에스겔이 마른 뼈에 대열에서 살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생기가 들어가라. 대열은 말씀이고 생기가 성령이 왔었을 때 이르러서는 크게 쿵쿵대더라. 생기, 성령이 와야 돼요. 대열 두 가지가 꼭 돼야 돼요. 저는 목회를 주님이 좋은 군대로 만든 겁니다. 군사로 만든 겁니다. 나에게 고난을 받고 그래서 면류관을 주게 되는 거, 신부가 되는 거.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제가 달려갈 길이 전 제가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 달려갈 길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오늘 나를서 의의 면류관 있으리라. 이 고백하는 복된 자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